은퇴 후에 300만 원 받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낸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알아서 하여튼 그건 내준 거니까 네. 55세부터 받는다고 해도 14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도 300만 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달콤한 꿀팁들이. 저는 연금저축도 2개 이상 가입하라고 하고 싶고 네? IRP도 2개 이상 가입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2개? 예. 아, 뭐 어떤 거예요? 예. 금액을 한쪽만 넣고 한쪽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만 원만 넣어놓고 안 넣으셔도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절세 상품들은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판매할 수 있지만 지금은 판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맞아. 네. 그런데 그 상품도 지금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졌어요 개인연금? 보통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계속 주지 않아요. 절세 혜택을. 그런데 그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연금 계좌를 예전에 있다가 해약해버리신 분들은 개인연금으로 인한 뭐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못 보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깨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이든 IRP든 한 두세 개 계좌를 각각 만들어서 혹시라도 내 돈 깰 때 그중에 하나만 깨고 맞아. 한 개는 남겨두면은 맞아. 설령 이 제도가 일몰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판매 안 되도록 하게 만들어도 나는 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굉장히 큰 꿀팁이다. 겁니다. 네. 30만 원 할 걸 15, 15로 나눠서 그렇게 해도 하고. 되고요. 한쪽으로 다 몰고 한쪽에 한 2만 원만 넣어놓고 그대로 내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찾은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다시 넣으면 되니까 뭐 반반씩 넣어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1번 계좌에서는 내가 60세부터 70세까지 쓰고 2번 계좌에서는 70세부터 80세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절세 혜택과 나의 자산 세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그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이 없잖아요. 없죠. 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맞아.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게 불편할 수 있는데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노란 우산 공제가 직장인으로 보면 퇴직금, 퇴직연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면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이 적게는 한 33만 원에서 많게는 한 11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세 혜택도 보고 또 내 퇴직금 쪽을 이렇게 모아둬서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네, 퇴직금 같은 거네. 그리고 퇴직금 운영도 복리 운영하거든요. 복리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리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더 많아지고 은행 예금보다 한 금리가 0.5%에서 1% 정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해도 그 원천징수 영수증 해가지고 내가 이런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가요. 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도 저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2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해요. 막 처음에 가입하면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가입한다 그러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내가 25만 원씩 낸다고 하면 25만 원 플러스 2만 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만 하고. 그리고 무료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거든요. 그래서 납입액에 150배까지 보험금이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1급 장애나 사망이 되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넣었으면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프리랜서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폐업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치. 채권자들 몰려오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압류딱지 붙고. 맞아, 맞아. 그런데 이 노란우산 공제에 넣은 돈은 손댈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때, 나중에 이제 좀 회생할 때 좋은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예, 예, 예. 좀 알아야 돼. 예, 예, 예. 하, 그냥 달콤한 꿀팁들이 그냥 달콤달콤한 게 막 그냥 그 방출이 막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입해야 될 그 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이렇게 품목별로 좀 얘기를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별로 꼭 필요한 삼총사 노후 준비 상품 삼총사 뭐. 네. 절세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연금저축하고 IRP 그리고 IS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세제 혜택이 큰 상품 세 개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연금 받는 시기 동안 한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기간 좀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돈은 내가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자금을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상품이 이 세 가지다. 연금저축, IRP, ISA 요 세 가지다. 다 노후 준비를 위한 거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 상품들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요. 네.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 그렇죠. 공제되고 그다음에 ISA는 세액 공제는 안 되는데 4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도 된다. 비과세다. 그러니까 네. 나 ISA가 뭔지 몰라요. 아. 그 뭐예요? ISA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인데요. 보통 예금 계좌를 만들면 예금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주식 계좌를 만든다 그러면 주식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ISA 계좌는 한 계좌에서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펀드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예금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리츠도 투자할 수 있고 한 통장에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자 배당 소득이 나오면 비과세돼요. 이런 상품은 그냥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아니 뭘 비과세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넣으면은 이자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지. 그 이자 소득은 15.4% 떼고 내가 맞아, 받게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서 예금에 가입한다. 그럼 15.24% 안 뗀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냥 보통 예금, 보통 통장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런 혜택을 주진 않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통장 중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보통 이제 급여 계좌나 이런 것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카드값 빠져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죠.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ISA. 그러니까 은행 상품으로 보면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통장에서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죠. 이쪽으로.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내가 적금 같은 걸 들 때 적금 계좌가 ISA 계좌 성격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할 때 나 이게 적금 넣을 건데 요거 ISA 계좌를 통해서 적금을 가입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바구니에 예를 들어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과 배는 적금의 각각 종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바구니가 ISA 계좌다. 이거는 정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럼 ISA 계좌의 절세 효과는 뭐예요? ISA 계좌는 일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원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치.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맞아. 그런데 만약에 ISA 계좌에서 이런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뗀다. 400만 원까지. 한도는 4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확대된다고 합니다. 확대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이쪽 IS 계좌 개설하는 사람도 많고 점점 비과세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아져서 이게 아마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품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요 말은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수익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형 상품을 가능한 한 100%까지 허용해 준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는 금리가 뭐 10%, IMF 때문에 20%까지 올라갔었고 네, 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올라가면 60년대, 70년대에는 20%가 넘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랫동안 저축하면 자산이 그냥 충분하게 불려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2%, 3% 시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상승률보다 내 자산상승률이 적을 경우가 많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냉장고를 지금 살려고 했는데 100만 원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참고 예금에 넣어놨어요. 예금에 넣어놨더니 1년 후에 예금은 103만 원이 됐습니다. 예금이자 3%가 붙어서. 냉장고는 110만 원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럼 7만 원이 부족해져 버린 거죠. 뭐 이런 게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사실 올라갈 때 우리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가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평균으로 네. 얼만큼 올라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돈은 계속 버는데 계속 쪼달리면서 산다. 이게 뭐냐면은 저축에만 넣고 있으면 저축이자가 붙어도
내가 실제로 필요한 컴퓨터, 휴대폰, 냉장고 값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투자형 상품을 이제 접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뭐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맞아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투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금저축이 100%까지 주식형 상품의 한도가 이제 일단 허용됐다는 것은 저는 좋게 보고 네. IRP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주식형 상품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연금저축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라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네. ISA는 100% 이것도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하고 다른 점은 연금저축은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드 형태, 리츠 형태 이런 걸로는 가능한데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하는데 IS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주식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과세 통장에 넣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뭐 배당을 5%, 10%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 15.4% 떼거든요. 네. 배당주에 투자할 거면은 이런 IS 계좌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IS 계좌도 이런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려면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에서는 주식 투자나 ETF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개설하신 게 좋고 은행 쪽에서 개설하면 예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약간 균형을 위해서 은행에 하나, 증권사에 하나, 하나씩 오케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ISA 계좌는 1인 1계좌입니다. 아. 종합 자산 관리 계좌니까 1인 계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질적 방법으로 확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은퇴 후에 월급 네. 300만 원. 이제 애들 다 나가고 나서 300만 원 죽을 때까지 받아도 그렇죠. 좋죠. 안정되고 좋잖아요. 너무 세상 편하잖아요, 세상. 네, 네, 네. 쪼들리지 않고 은퇴 후에도 죽을 때까지 월급 300만 원 받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은퇴 후에 300만 원 받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세팅해 주세요. 일단은 직장 생활 30년 하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 생활 30년 하면은 네. 만약에 평균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가 평균 정도의 직장인 소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소득을 받았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은 30년 후에 한 90만 원 정도 받고 퇴직연금은 한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네. 170만 원 정도가 일단 확보가 돼요. 내가 낸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알아서 하여튼 그건 내준 거니까. 네, 네, 그것은 네, 내가 직장 생활 한 보답으로 170만 원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된다. 네, 네, 그렇지. 근데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 부부가 직장 생활 30년 했다면 340만 원 나와요. 됐네. 네, 한 분이 조금 적게 받아가지고 좀 적게 받는다고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걸로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만 벌고 만약에 그걸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금 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쵸? 돈을 벌지 않아도 주택을 담보로 해서 종신토로 연금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60세 되는 시점에 주택이 한 7억짜리 정도 있다고 하면은 네. 55세부터 받는다고 해도 14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170만 원에다가 주택연금 140만 원 받으면 31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하고 내 주택만 있으면 300만 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택연금에서는 어쨌든 내가 주택을 담보 잡고 연금을 받는 거니까 네. 혹시라도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거나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만약 이것을 개인연금으로 해결한다 싶으면 연금저축하고 IRP 75만 원만 넣으면 그러니까 연금저축 50만 원, 연금저축 IRP 25만 원만 넣으면 네. 31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으로 해결하든 직장생활 30년 정도 하면서 매월 IRP 25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만 넣으면 310만 원이 한 30년 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직장생활만 30년 잘해도 네. 잘해도 300만 원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 특히 그 IRP랑 연금저축이랑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50, 이거 25만 원. 상관없는데 연금저축은 주식형 투자 한도가 100%고 IRP는 2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형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주식형 상품이라니까 되게 위험하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은 장기로 투자하는 거.
연금저축이나 예를 들어 IRP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 하다가 해약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55세부터 받았으니까 보통 20년, 30년, 40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품에는 주식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질 수도 있지만은 길게 보면은 주식형 상품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상품에 100% 포함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좀 저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 나머지 한 25%는 IRP. 오케이. 나중에 한도가 또 늘어나면 여기서 더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월급에서 자동 세팅돼서 나가고 네네. 나머지 두 개는 개인적으로 IRP 연금저축을 75만 원을 IRP 25 추천하시는 건 연금저축 네. 50 그러니까 75만 원을 좀 아껴서 여기다 네. 하게 되면 30년 후 노후에 네. 수령할 수 있는 돈은 310만 원 정도 310만 원 정도 310만 원 정도 확보가 된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30세다 네. 그랬을 때는 한 두 배 정도 생각합니다.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급여 소득도 올라갈 거고 연금 수령액도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소리고 네. 만약에 해마다 한 2.5%에서 3%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도 한 4% 내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면은 지금의 한 30년은 두 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이 질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있는 거라도 안 날렸으면 너무 좋겠어. 네. 근데 늘 날릴 위험에 처해. 왜 그러고 또 노후에 할 일 없잖아요. 네네. 직업이 없으니까 투자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날리면 60위에 회복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심리적 타격이 너무 심할 것 같고 네네. 주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날리든가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 공기업 쪽에 계시다가 네. 퇴직금 한 3억 정도 받으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나 이런 건 해보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고 예금하고 부동산만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월 한 5%씩만 불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는 카테는 연 5%도 아니고 월 5%면 연간 한 6, 70% 내라는 소리인데 제가 그렇게 낼 수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다 그렇게 하죠. 주식 시장이란 게 뭐 아무리 안다고 투자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치. 그분들은 주식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 정도 수익도 못 내냐고 오히려 핀잔을 드시더라고. 근데 그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였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투자해도 수익이 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이버로 증권사 객장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하시더니 진짜 한 달 만에 막 제일 처음에 예, 한 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막 한 30% 40%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신났어. 예, 직장 다니다가 월급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수익이 막 몇백만 원씩 생기니까 더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더 투자를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또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너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막 돈이 팍팍 깨지는 거죠. 자기는 천만 원 때 30% 수익 나는데 한 5천만 원 계속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이 자꾸 깨지니까 원금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 원금 생각. 그러니까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주식 투자를 또 하게 되다가 결국 1년 만에 한 8, 90%를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의 80, 90%. 제일 처음에 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3억에 8, 90%가 깨졌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은 일단은 주식에 대한 투자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일단 잘 몰랐고.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잘 되겠냐고요. 우연찮게 수익 낸 것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분이 진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늦게라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냥 누구 말 믿고 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본인이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최근에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물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맞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몇 달 배우다 보니까 이제 물에 뜨고 좀 나가기도 하더라고. 이제 물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작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많은 맞아, 거죠. 죽어. 그런데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3년, 5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영 연습을 잘해가지고 수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물이 별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사실 위험한 상품이지만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자기만의 수입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액이 있더라도. 꾸준히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사람의 자존감,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 생기고. 네네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이 뭐 20대이든 30대이든 50대이든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0대 뭐 은퇴 시점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쌓은 경력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추가 수입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사 다양한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책도 쓰게 돼서 맞아. 돈을 좀 벌 수가 있고 또 그거 관련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 직원 대상도 하고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내 직장에서 내가 활용한 능력이잖아요. 네, 직장 생활을 네,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해야지 전혀 생뚱맞은 치킨 장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자기가 직장 내에서 경험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은 벌지 몰라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몸을 잘 활용하는 거 가장 네, 큰 네. 자산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맞아요. 내 몸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다 진짜 죽을 때까지 어떤 수입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실질적인 거 당장 해야 될 거,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오늘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 거 뭐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그거 아니고요. 돈 얘기 아니고 우리 미래에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지금부터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은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투자하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늦었어 하지 말고 불 떨어졌을 때가 뛸 때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가 뛸 때입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등에 불이 됐다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그 송영욱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세한 세팅에 대해서 오늘 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트법 정말 내가 월급을 받는 동안 돈을 버는 동안 노동소득이 있는 동안의 세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송영욱 대표님 작년에 나온 책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꼭 한번 사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